예. 박민영 빗썸 연애설이 쏘아올린 파장. 예. 이정재, 정우성, 태국, 버닝썸, 문재인 등등. 요즘에 이스타젯을 파고 있죠. 이상직이 이스타젯을 파고 있는데 그게 태국하고 관련이 있습니다. 태국으로도 타이스타젯. 그 문재인의 전사위도 지금 뭐 이혼했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그 사람이 또 태국에 갔다는 거네요. 그래서 서창 X씨가 뭘 했다라는 얘기, 가상화폐 관련 얘기도 뭐 한 번씩 등장을 했었는데 재밌는 것 같습니다. 뭐 강종현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했고 뭐 과거에 뭐 이른바 폼파리를 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마어마한 뭐 부를 축적했다. 그리고 뭐 요즘에 조폭 연계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도박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. 아, 모르겠는데 수사하면 다 나오죠. 수사하면 다 나오고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만드는 것 자체가 참 재미있고 뭐 이런 그 뭐 골든벨 그걸 쳤던 사람도 뭐 누구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 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강씨가 이제 털털 털렸는데 덕분에 지금 뭐 또 수사기관들이 또 뒤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. 또 뒤지고 있어가지고 바로 나오자마자 결별 선언을 했다고 하는데 이 뭐 결별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. 언니도 연루돼 있고 뭐 되게 재밌는 것 같고 이정재 씨는 참 별게 다 나오고 있죠. 별게 다 나오고 있는데 신기한 인물 같다는 생각도 요새 좀 들고 있습니다. 이정재 정우성 뭐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와 관련이 있다 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빗썸도 원래는 제가 그 호흡이라는 곳에 있을 때 인수제의가 들어왔는데 그때는 뭐 호흡이 글로벌이 되게 잘 나갈 때여가지고 빗썸이 엄청나게 싸게 아니고 비싸게 팔려고 했었는데 그냥 내부적인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빗썸이 리스크가 상당히 많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. 하다가 뭐 주저하고 있었는데 BK 그룹이란 거 BK 성형외과 DK 거기 있는 사람이 4천억에 인수한다는 얘기가 돌았었습니다. 당시에 또 인수 방법이 또 특이하게 ICO를 통해서 인수한다고 해가지고 이건 뭐 사기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때 뭐 고소도 있고 이랬었어요. 어쨌든 이 암호화폐 시장은요, 가상화폐 시장은 정말 복마전이고 99% 이상이 사기입니다. 사기. 근데 뭐 어쨌든 돈은 버니까 그런 것 같아요. 참 신기하죠. 이정재 정우성 초록뱅크로 엔터사까지 줄소환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재밌습니다. 예, 한번 쫙 털어봐야 돼요. 어느 정도 제 또 전전공과 관련성이 있는지 항상 또 카카오도 항상 연루되어 있거든요. 빗썸은 뭐 이런 식으로 경영 관리한 적 없다 뭐 이런 얘기 하지만 뭐 의뢰 나오는 것이고 예 이서구 이정훈 빗썸 오너 내달 6일 국감 출석했는데 실제로 송치형은 두나무에 실질적인 오너죠. 불발됐다고 얘기합니다. 송치형이 제일 승자다 제일 돈이 많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. 네. 아무튼 재밌는 것 같아요. 제 의뢰인 중에 한 명이 여기 업비트에 총괄 실장인가 뭐 아무튼 그렇게 하다가 다른 데로 가가지고 돈을 벌 기회를 많이 놓쳤는데 아무튼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. 9월 30일 PCR 이거를 적당히 얘기하는 게 참 어렵네요. 적당히 얘기하는 게. 적당히 얘기하는 게 참 어렵고. 이게 어느 정도 얘기를 해야 맞는지 모르겠습니다. 음질이 안 좋나요? 아니, 기침 심하지 않습니다. 지금
오랜만에 방송을 하다 보니까 아까까지는 방금 기침을 전혀 안 했었는데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침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. 그렇지는 않습니다. 네. 괜찮습니다. 기관지가 좋아지는 또 하나의 해법을 하나 구해가지고 찾아가지고 했는데 또 꾸준히 안 하고 또 오늘도 까먹었어요 하는 걸. 정말 그게 제 문제인가요? 제 문제는. 아 지지지 소리가 들려요. 아 예, 아무튼 이거 조정을 또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런가? 우리 와이프 책 예 부정선거 아니 부정선거 대중문화 이슈로 답하다 예. 아직 그 1세가 다 팔리지 않았다고 합니다. 네 좀 많이 사주세요. 대중문화 이슈로 답하다 예.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 뭐가 좋습니까? 예.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래도 준비 한번 다 해야지. 예,